6회는 고구마 한 박스를 먹은 것처럼 정말 답답했던 한 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에 뭉쳤던 체증이 쑥 내려갈 수 있는 범자의 통쾌한 액션 사이다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범자의 활약상을 보여줬던 1회로 가보겠습니다. 홍만대 퀸즈그룹 회장의 부인 고 양미숙 여사의 제사가 치러지면서 퀸즈타운의 범 퀸즈가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 홍만대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퀸즈그룹 장남이자 전 퀸즈 유통대표였던 홍만석이었죠. 하지만 홍만대 회장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결국 홍만석은 그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홍만대의 회장과 장남 홍만석이 오랜 세월 원수지간이 돼버린 이유는 모두 다 모슬이 때문이었죠. 아들 홍만석에게는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감옥에 넣으려 한다는 소문을 흘려 홍만대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넘기도록 유도했고, 이 일로 구치소에 갇힌 홍만대 회장에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후에 사내 이사들을 꼬드겨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 한다는 소문을 내어 이간질했으니까요. 그렇게 장남을 쳐낸 모슬이에겐 더는 퀸즈가의 적이라곤 없는 듯 보였죠. 신중하지만 권력욕이 없는 둘째 홍범준과 욕심 많고 이기적인 며느리 김선아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슬이도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건들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홍범자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범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망나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왠지 건들면 자기가 더 손해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모슬이는 범자를 외면하고 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처 제사 때 일이 터지고 말았죠. 외도한 남편을 구타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범자가 현우가 힘쓴 덕에 출소하자마자 어머니 제사에 참석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제사에 엄마를 죽인 참년이 버티고 있으니 범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빡 돌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범자는 친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슬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망신을 주죠. 전현이 누군지 잊었냐며,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아냐며, 엄마 심장이 마비된 것도 모슬이년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카메라가 잠시 모슬의 얼굴을 비췄는데요. 와, 다들 보셨나요? 살기가 가득한 그 표정 말입니다. 아마 제사 자리만 아니었으면 그대로 달려가서 범자를 수백 번 죽일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악물고 끝까지 참는 걸 보면서 모슬이도 대단한 여자긴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런 모슬이의 한계치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5화에서 범자와 PK를 뜨고 말았으니까요. 물론 이날도 도발은 범자가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 홍만대 회장의 식단표를 가지고 모슬이에게 시비를 건 것이죠.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밥상 차리는 걸 못 믿겠다. 아버지 먹는 음식에 뭘 넣을지 누가 아느냐? 앞으로 아버지에게 나갈 음식은 내 눈앞에서 김이 상궁처럼 기미를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카메라가 모슬이를 비추는데 와씨, 존나 무서웠습니다. 표정 자체가 범자 전현을 지금 죽여버릴까? 이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슬이는 뭔가를 결심한 듯 범자만 남고 다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돈가스를 다지는 망치를 한 손에 들더니 그걸 CCTV 카메라를 향해 던져 박살을 내버리는데요. 이건 뭐 오늘 범자 죽는 날 잡았다는 느낌이었죠. 범자야, 너는 20년 동안 나한테 깐족거렸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난 이제 네가 귀엽지가 않네. 그러자 범자도 열이 뻗쳤는지 자기 명을 재촉하는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하죠. 뭐 귀여워? 네가 아직 디스크가 덜 터졌구나. 와, 우리 범자도 만만치 않게 세네요. 그런데 이런 깡도 잠시 우프게도 범자는 모슬이에겐 10초 컷이었죠. 곧바로 모슬이에게 손모가지가 비틀리고 질질 끌려가더니 모슬이의 주먹에 그대로 KO 당하고 말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싸움 전적은 1대1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당하고 나서 그대로 있을 우리 범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비록 모슬이년처럼 싸움은 잘하지 못하지만 나름 잔머리는 잘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범자는 모슬이의 약점을 잡고자 뒤를 캐는 비전공법을 택했죠.
한때 자신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흥신소 같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가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모스리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자가 알아낸 모스리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스리의 본명은 오순영이고 1990년 2월 2일 간통죄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으며 그의 아들을 출산한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아들을 14주 차까지 키우다가 함께 퇴소했는데 문제는 오순영이 퇴소 후 3년 뒤인 1993년 10월 14일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때 죽은 여자는 아마도 진짜 모슬이겠네요. 하지만 범자에게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슬이가 신분을 속이고 퀸즈가에 들어왔다는 것과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에 필이 꽂혀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범자가 복수를 위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곧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모슬이년 정체를 닦아발려야 속이 시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웬걸 아버지 홍만대가 그리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더군요. 아마도 홍만대에게 모슬이가 살짝 정보를 바꿔 흘려서 미리 선수를 쳤거나 그것도 아니면 딸이 또 거짓말한다고 모슬이의 말만 믿은 탓이겠죠. 결국 우라통이 터진 범자는 이판사판 모슬이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겨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야 분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모슬이년이 자기 배를 또 주먹으로 때리지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 전략이 통했는지 모슬이가 쉽게 반격을 못하고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걸 또 홍만대 회장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져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좀 무식한 방법이긴 했지만 범자의 사이다 응징 덕에 막혔던 속이 뻥 뚫리며 6회에 먹다가 얹힌 고구마 10만 개 체증이 쑥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범자가 무심코 날렸던 모슬이에 대한 말들이 어쩌면 모두 사실이고 복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것부터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말이죠. 참고로 지난 사회를 보면 홍만대 회장이 모슬이가 직접 끓여준 김치 콩나물 비지찌개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범자 말대로 모슬이가 저 음식에 매번 무언가를 타서 홍만대 회장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거나 눈을 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홍만대 회장이 회사에서 서류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며 폰트를 키우라 버럭 화를 낸 것도 그냥 노안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믿을 사람은 범자뿐이니 그녀가 끝까지 남아서 아픈 애인이 잘 보살펴주고 모슬이도 제대로 밟아주며 사이다 같은 큰 웃음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